강방천 회장이 이야기하는 6가지 투자 비법. 쌍용 투자 증권 지점에서 근무한 2년 4개월 동안 신규 상장 종목 중심으로 300여 개의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평균 3개 이상의 종목을 분석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장이 떨어지면 다른 종목보다 더 떨어지는 위험 부담이 있는 반면 제대로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6가지 원칙을 세워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기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샅샅이 보고 해석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부터 살펴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하는 분식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보며 재해석한 것입니다. 셋째, 기존 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영자의 자질, 조직의 인재구성, 브랜드 이미지, 기술력 등을 따졌습니다. 이러한 분석 능력은 철저히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는데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장을 찾아가 보고 납품업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입장벽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한국이동통신의 경우 독점 사업이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독특한 음료 맛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하는데 장벽이 있으므로 이런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계량화할 수 없는 기업 가치입니다. 다섯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했습니다. 거시적으로 그리고 미시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따졌는데 거시적인 요인으로는 환율, 금리, 인건비가 있고 미시적인 요인으로는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현재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주식회사는 미래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미래 예측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주식은 인간의 삶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을 예측하면 주식 투자의 해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